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서 포항이 북방교류 중심지로 성장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의 송이 산지인 영덕에서 송이가 본격 출하되고 있는데 작황이 좋아 가격은 점차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수산부가 선정하는 내수면 마린아항 최종 후보지로 포항 형산강 하구 등 전국 12곳이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양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계기로 포항이 북방 교류사업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또 우려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포항이 가장 기대할 수 있는 건 영일만항 활성화입니다. 속초와 동해 삼척 등 동해안의 다른 항구도 많은데 왜 포항이 주목받는 걸까요? 무엇보다 영일만항은 동해안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컨테이너 항구입니다. 특히 냉동 냉장 창구와 물류센터를 갖춰 농수산물을 집중 유통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한 것도 장점입니다.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진아산 프로젝트가 다시 가동되면 나진항을 통해 중국 동북 삼성의 값싼 농수산물이 포항 영일만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북 제재가 풀릴 경우에는 수산물 집산지인 나진항을 통해 북한산 대게와 오징어 대량 반입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남북 교류가 활성화가 되면 저희 북한의 신선한 농수산물이 많이 반입돼서 저희 창고도 많이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영일만항에 있는 냉동 냉장 창고입니다.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비어 있지만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중국산과 북한산 농수산물로 넘쳐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는 2020년에 영일만 국제 여객 구두가 준공되면 북한과 러시아로 가는 물류와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도 완비됩니다. 하지만 동해 관광특구 조성은 강원도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데다 속초가 중심이 되는 프로젝트여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해 관광 공동특구 조성과 관련된 원산 금강산 국제관광지대에 접속하고 나선 경제특구 진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동해선 조기 착공을 약속하면서 남과 북은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가질 것입니다. 포항 삼척 간 동해 중부선 조기 완공과 복선 전철화 사업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포스코 최정호 회장이 함께 방북하면서 북한의 철도 도로 인프라 구축 참여를 통해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철강 산업이 다시 활력을 띨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평양 선언으로 경제 협력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기업도 있고 북한 철도와 도로 공사에 대구 경북 지역 기업도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평양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재개와 철도 도로 건설 등 경제 협력이 언급됐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쫓겨나듯 철수한 지역 기업들은 공동선언을 반기고 있습니다. 2006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한때 1,500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한 주식회사 평화는 재입주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생산 공장이 있지만 언어와 물류비에서 개성공단이 우위에 있다는 겁니다. 재개가 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뭐 저희가 사업자나 그대로 두고 나왔으니까 지금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개성을 포기할 수는 없고. 서해의 경제 공동특구를 만들겠다는 공동선언 내용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개성공단이 확대되거나 새로운 산업단지가 개발돼 지역기업들이 새롭게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 조사에서 중소제조업체 세 곳 중 두 곳은 외국인 대신 북한 근로자를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언어 소통과 싼 인건비, 생산성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착공하겠다는 철도와 도로 건설도 지역 기업들에겐 기회입니다. 외국인 투자가 더 활발하게 지고 우리 기업들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하고 철도 건설 등 새로운 기회에 적극 진출할 기회가 기대됩니다. 다만 공동선언문에도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고 언급했듯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행보도 중요해 지역 기업들은 경제협력 열매가 맺어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채영입니다. 포항 형산강 하구가 내수면 마리나항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64개소를 대상으로 입지 조건을 평가한 결과 포항 형산강 하구와 강원도 의암호, 충북 청풍호 등 12곳을 확정했습니다. 마리나는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용 요트, 모터보트 등을 위한 항구와 주차장, 호텔, 놀이시설 등을 포함하는 항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포항시에 등록된 수상 레저기구는 671대에 이릅니다. 영덕구는 민선 7기 공약의 실천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비영리 시민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주관으로 주민 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주민 배심원은 자동응답 유선 전화와 전화 면접을 통해 40명이 선발되고 오는 11월까지 민선 7기 공약의 적정성과 실천 계획, 개선 방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영덕구는 공약 실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이 참여하면 행정 신뢰가 커지고 갈등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대 송이 산지인 영덕에서 송이가 본격 출하되고 있습니다.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가을의 진미를 맛보기가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한기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최대의 송이 산지인 영덕군의 송이 공판장. 농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채취해온 송이를 품질에 따라 선별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등! 1등 0.20! 올 송이 수매는 지난해와 비슷한 지난 12일 시작됐고 수매량이 점차 늘면서 하루 평균 2톤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초자는 비도 오고 소이 안 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늦게 비가 와가지고 많이 따고 소이금도 그러시면 돼요.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작황을 걱정했지만 다행히 생육기에 기온과 습도가 맞아떨어져 풍작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이후에 그 송이 작황에 그 좋은 비가 한 580mm 내렸고 또 8월 25일 이후에는 그 포자에 적합한 온도가 25도를 유지함으로써 올해 송이 작황이 아주 좋다고 봅니다. 수매 초기 1kg에 50만 원을 웃돌던 1등품 가격은 출하량이 늘면서 3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송이 출하에 맞춰 영덕 군민운동장과 영해면 칠봉국도 휴게소에는 송이 장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채취 농민들로부터 직접 필요한 만큼 살 수 있어서 소비자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소량으로도 구입하기 편하고 그다음에 또 제 마음대로 구입을 할 수 있고 뭐 선물용이나 뭐 접대용도 간단하고 편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저희들은 송이 장터를 운영해서 송이 장터도 막 이 송이 생산 기간 내내 합니다. 한 달 정도로 이렇게 해서 생산자들이 직접 소득 향상에 주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선물용 수요가 몰리는 추석 명절이 지나면 송이 채취가 끝나는 다음 달 하순까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가을의 진미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경주시의회는 지난 3일부터 19일간 일정으로 개최한 제236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세입 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9일간 행정사무 감사를 했으며 이틀간 6명의 의원이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폐회 앞서 오늘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4명의 의원이 대중교통 노선 체계 개편과 농업 예산 증액 편성, 학교 급식 지원 개선, 그리고 무상급식 확대 방안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기쁨의 복지재단이 오늘 추석을 앞두고 독거노인과 조손가정 등 포항 지역에 소외된 이웃 400세대에게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쁨의 복지재단은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추석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지난 2012년 이후 매년 진행해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는 가을비가 땅을 적셨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연휴 동안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낮과 밤의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으로는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은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19도 분포로 다소 쌀쌀하게 출발하겠지만 낮이 되면 대부분의 지역이 27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이 10도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출 시에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가벼운 외투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한낮에는 가을볕이 뜨겁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16도에서 19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 낮이 되며 울릉도와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도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맑고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분들과 웃음과 행복이 넘치는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북부경찰서는 수십억 원대 가짜 경유를 판 혐의로 37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대구 경북주유소 4곳에서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 550만 리터, 시가 62억 원어치를 만들어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주유소를 국세청 등에 통보하고 가짜 경유 제조 판매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추석을 맞아 지난달 27일부터 24일간 제수 선물용 농식품의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서 원산지 표시와 축산물 이력 표시를 위반한 66곳을 적발했습니다. 위반 품목은 폭염으로 수확량이 감소했거나 수입산과 가격 차이가 큰 배추김치 33건, 돼지고기 11건, 두부 6건 등이었습니다. 경북농관원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 48곳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 11곳은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입니다. 한동대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팀이 포항 도시재생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대학생 해커톤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 팀은 포항 중앙동 꿈틀로 일대를 녹지공간 재생과 문화관광 공간 제공, 관광객 유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한다는 아이디어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